괴혈병 환자의 증상이 뭔지 알아요? 계속 질질 잇몸이로들 피가 나면서 네. 죽어가는 거예요. 네, 네. 피난다는 거야. 네. 혈관이 파괴되는 병이다. 그래서 괴혈병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걸 보면은요, 그걸 보면 비타민C가 충분히 들어가면 혈관이 튼튼해진다는 거 모르겠어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TV에 특별한 두 분 모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너무 사랑하시는 두 분이시죠? 세계적인 비타민C 권위자이신 이왕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수제자이시죠. 바라바이 성형외과의 반재상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두 분 모시고 비타민C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데요. 네, 네. 네, 오늘의 주제는 아마 현대인들이라면 다 걱정하는 질환입니다. 네. 바로 혈관 질환과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 사실 그동안 또 여러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또 중요한 이야기 좀 한번 강조드리려고 이렇게 네. 박사님 모셨습니다. 사실 혈관 질환이 옛날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만 걱정했는데 네. 그렇죠. 최근에는 너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에 네. 30, 40대 하면 네. 콜레스테롤 걱정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네. 혈관 내 콜레스테롤, 고지질혈증이라고 해가지고 네. 30, 40대에도 많이 생기는 걸로 저 알고 있고 네. 이 부분이 분명히 혈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현대인은요. 네. 현대인은 엄청난 과식과 정말 극단적인 스트레스 때문에요. 이거 내가 그것까지 설명할 수 없지만 네. 활성산소가 네. 지나치게 생깁니다. 활성산소는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생기면 혈중으로 나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혈관 내피 손상을 줍니다. 혈관 내피 손상을 줘요. 그러니까 벌써 동맥경화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혈관 내피 손상 없는 어린이들은 네. 아무리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아무리 산화가 돼도 동맥경화 안 오잖아요. 네. 맞아요. 체중이 100kg인 국민학교 6학년 애가 동맥경화 오는 거 보셨어요? 걔는 다른 사람보다 빨리 올 뿐이지 6학년에는 아직 안 와요. 혈관이 건강하니까. 혈관이 아직 깨끗하니까.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걔가 이제 그런 애는 대학생쯤 되면 벌써 위험하겠죠. 막힐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은 활성산소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우리 60, 70년대 유유자적하던 시대보다 네. 활성산소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 활성산소는요 혈중으로 아까 말씀드린 LDL 지금 콜레스테롤 전달하기 위해서 프로테인에 올라타고 가는 LDL하고 활성산소는 그냥 즉각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돼요? 이게 산화가 되는 거예요. 산화가 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현대인은 콜레스테롤 산화가 너무 심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대인은요 어쩔 수 없이 정말 애써서 활성산소 양을 줄이는 노력을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그 항산화제의 중심에 있는 게 또 비타민C고. 네. 그렇죠. 네. 항산화의 가장 중심에 있는 물질은 비타민C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자신 있게 비타민C 40년 먹으면서 자랑할 수 있는 건요. 네. 비타민C의 동맥경화 효과예요. 동맥경화 예방 효과. 전 진짜 그거를 우리 가족들한테 너무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생기는 병이 뭐예요? 괴혈병. 왜 괴혈병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혈관이 자꾸 흐물어지면서 피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괴혈병 환자의 증상이 뭔지 알아요? 계속 질질 잇몸이로들 피가 나면서 네. 죽어가는 거예요. 네, 네. 피난다는 거야. 네. 혈관이 파괴되는 병이다. 그래서 괴혈병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걸 보면은요. 그걸 보면 비타민C가 충분히 들어가면 혈관이 튼튼해진다는 거 모르겠어요? 딱 나오네요. 아니, 실험을 해봐야 알아요? 네, 네, 네. 실험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의 선조들이 이미 자기들이 희생하면서 다 네, 보여준 거야. 네. 혈관이 망가지면서 상처가 아물질 않아. 그래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병증으로 결국은 혈관이 망가지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근데 그때도 역시 비타민C는 당뇨병증을 예방해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무슨 소리냐면 네. 그래서 어떤 실험 결과가 있냐면요. 네. 당뇨 걸려서 혈당이 높았던 사람들 피 속에 항산화제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고혈당이 심한 산화적 손상을 유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고혈당 자체가. 산화적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항산화 물질을 다 쏟아내가지고 그걸 막는 거예요. 근데 몸에 없는 거야, 그게. 없으면 손상이 그냥 그렇죠. 혈관 손상이 맞아요. 가는 거예요. 그건 뭐 논문이 많이 있어요. 비타민 E 레벨도 떨어지고 A 레벨, 비타민 C는 고갈되고, 예, 그 혈당이 높아지면. 예? 진짜 그러니까, 예, 그거를 오랫동안 방치했을 때, 10년, 20년 방치하면 결국은
활성산소와 같은 산화적 손상을 막지 못하니 혈관 내피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쉽게 혈관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이 비록 아시잖아요. 혈당 조절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어렵죠. 아세요? 네. 의사 선생님들이 혈당 조사하고 아유 조절 잘 되시네요. 뭐 그리고 몇 개월 뒤에 봐요. 6개월 뒤 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혈당 조절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물론 요즘은 당화혈색소가 있어서 이제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기가 막힌 거야. 그런 거 개발해가지고 당화혈색소 가지고 이제 검사하니까 하잖아요. 몇 개월 동안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알죠. 관리 어떻게 했는지 알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혈당 조절하는 게 혈당이라는 게 24시간 바뀌는 거 아니에요. 쉬운 해보셨어요? 사과 한 조각 먹어보세요. 혈당 쫙 올라가요. 그냥 바로. 바로 올라가죠. 얼마나 웃기는데요, 우리 몸이. 사과 그까지 한 조각이 먹었는데 그냥 혈당 검사하면 그냥 쫙 올라가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아, 이까지 거 하나 먹었는데 이러는데 그게 조물주의 작품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저혈당으로 죽지 않게 기가 막히게 우리 몸은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물론 뭐 평소에도 비타민C 열심히 먹어야 되겠지만 특히나 당뇨가 조짐이 보인다거나 진단되면 합병증 생기기 전에 평생 비타민C 열심히 먹어야 되겠다. 당연하죠. 결심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은 있는데 참 장인어른 얘기인데 장인어른이 그때 전립선 관리를 잘 못하셔가지고 이제 급성 신부전증이 와가지고 끝내 이제 만성 신부전이 돼가지고 투석을 한 10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투석에 대해서 의사들은 아시지만 이게 투석을 하려면 굉장히 굵은 주사바늘을 일주일에 세 번을 찌르는 거 아니에요. 주사바늘이 굵으면 굵을수록 투석 시간이 짧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굉장히 굵은 주사바늘을 찌르는데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세 번을 혈관에 찔러대려면 혈관이 평생을 해야 되는데 혈관이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인어른이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하시면 내가 이제 아침에 모시고 가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퇴근할 때 모시고 가고 그랬어요. 그러면 간호사가 그러는 거야. 교수님, 아버님은요, 좀 특이하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잖아요. 투석할 때. 왜냐하면 정맥에 동맥을 연결하면 그냥 피가 굉장히 많이 가면서 정맥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야 주사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투석하기 전에 동정맥 연결 수술부터 합니다. 근데 찔러 대면 보통은 한 2년쯤 한 팔에서 하면은요, 여기가 다 혈관이 굳어져가지고, 굳어져가지고, 오른팔로 옮긴다는 거예요, 왼팔에서. 그리고 왼, 오른다리, 왼다리에서 이렇게 뺑뺑 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은 내가 한 5년쯤 됐을 때 갔는데, 간호사가 그러는 거야. 어우, 장인어른, 특이하세요, 아주. 아니, 지금 5년째 한 팔에서 했는데, 아직도 찔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혈관이 건강해져서. 그래? 아, 우리 간호사, 서울대병원 간호사 얘기예요. 끝내 10년 한 팔에서 됐어요. 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장인어른 투석을 하시면서도 비타민C를 9g씩 드셨어요. 3천 얼마나 착실하신 분이냐면 사위를 믿으니까 아버님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단 한 번도 엉치는 법이 없는 분이에요. 정말 범생이신 분이야 우리 장인어른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판막증 때문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전 그걸 보고 야 확실히 비타민C가 혈관을 회복하고 회복시키고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아주 생체 실험이에요. 우리 장인은 혼자였지만 그런 일이 거의 10년을 한 팔에서 물어보세요. 투석하시는 분에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아,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혈관 건강하면 비타민C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 당연하지. 이건 뭐 가장 중심에 서 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권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중요한 주제로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